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. 김하늘이랑 김딸이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고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, 요즘에.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엄마 집에서 보는 두 녀석으로 족하단 말이죠.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들을 키울 때 힘들다는 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던 중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. 야옹 야옹야옹. 다음날 아침, 김딸은 유치원을, 김하늘은 운동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, 저는 작전을 하기 위해 집에 남습니다. 어제 도착해 숨겨뒀던 박스를 가져와 조속히 조립을 해준 뒤, 이 상태로 집 앞에서 김하늘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완벽해! 상자 조립이 끝났으니 낚시용 문구를 붙여주고 오늘의 메인 아이템을 꺼내봅시다. 이 고양이 귀가 내 팔을 읽어서 부딪힐 때마다 귀가 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네요. 신기술로 아내를 놀릴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. 난 지금 행복하다. Nope. 아이 기분 좋아. Nope. 아내의 음식을 좋아한다. Nope. 아무튼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네요. 자, 여튼 김아내가 오기 전에 얼른 카메라 세팅부터 해두죠. 카메라가 잘 숨겨졌는지 확인해준 뒤에 상자를 꺼내 입구를 잘 막아주고 오른발 왼발 휴루룩. 생각해보니까 신발은 왜 벗고 들어갔지? 아무튼 이제 준비는 끝났고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. 28도 찌는 더위와 눅눅한 습도 속에 슬슬 손가락에 힘이 풀리던 그 순간 하필 김아내가 돌아왔습니다. 시간을 지체하면 튀어나온 손가락을 눈치챌 것 같아 빠르게 선수를 쳤습니다. 이 과정에서 머리띠가 떨어졌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다시 써준 뒤 본격적으로 고양이의 매운맛을 보여주도록 하죠. 잘못한다. Nope. 비록 첫 만남이 좋진 않았지만 고양이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. 시원하다옹. 이게 뭔데? 고양이 귀에 관심을 가지는 김하네.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내 감정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줘. 걔가 지금 뭔 상태야? 이거? 이완 상태. 방금... 이거는 집중 상태. 집중! 너는 나를 사랑하니? 저거 씨, 이거 고장난 거 같은데? 다행히 한 대만 맞았습니다. 몇 분 뒤 격렬히 반응 중인 귀. 아니 귀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보냈더니 뭐 보는 거야?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곤란한 걸 시청하게 됐는데 이 고양이 귀 뇌파 읽는 게 상당히 능숙하네요. 어어 남의 사생활을. 시간이 흘러 김딸 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애기 데리러 같이 가자. 야옹. 아기 고양이는 자야 돼요. 빨리 가자고. 벗겨버린다. 멈춰. 오 이거 고양이의 가죽. 고가를 벗기면 안에 또 고가가 나오지. 철저한 컨셉 유지를 위해 팬티도 호피 모양으로 깔맞춤을 해뒀습니다. 고양이는 깔끔하니까요. 유튜브 촬영 맨날 어? 맨날 게으르지 말라며.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중이야. 게으르려고 그거 산 거야? 정국입니다. 야옹! 지가 잘못해도 화내는 고양이의 특성을 이용해 반항 중입니다. 아유. 이쯤 되면 아내는 슬슬 고양이가 질리게 됐을 겁니다. 이번엔 김딸에게 고양이의 무서움을 알려주도록 하죠. 고양이 키울까? 아내 놀리기에 좀 더 획기적인 뭔가가 없을까 뒤적이던 중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. 개샹놈 새끼에 빙의해줍시다. 아 가져가라고 빨리. 여기서 악행을 멈추면 그건 고양이가 아니죠. 기세를 몰아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러봅시다.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진상짓이야? 뭐 오늘 작정했어? 어? 어떤 고양이가 이래? 어떤 고양이가 이러냐고 진짜. 모든 고양이들이 다 이런다니까. 알게 모르게 고양이들은 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. 어떤 고양이가 이러냐고 진짜. 그럼 진짜 고양이가 할 만한 현실적인 고양이 행동 한번 해줘? 어 제발 줘? 아 뭐해? 잠시 후 맛있는 걸 사왔지. 오늘 하루 당하기만 한 김아내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해왔습니다. 고양이는 이런 건 못 먹으니까 저리 가시죠. 전 오늘부터 고양이를 그만두겠습니다. 저 뒤로 크게 노한 김하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몇 대 맞았지만 아무튼 오늘도 우리 집은 평화롭습니다.